반대편을 바라봤는데요. 연결이 됩니다. 최수진 올라와 있습니다. 가운데서 2대1 패스 오른쪽 뒷공간으로 최수진 쪽 열립니다. 최수진 크로스 기회 벗겨내보려고 할 때 먼저 한아름 선수가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가운데 아직까지 소유권 화천 K스포 중원으로 올려줍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왼발 골! 전반 33분 화천 K스포의 선제골. 스코어 1대0 주장 이수빈 선수가 왼발로 밀어넣습니다. 3주 만에 돌아온 WK리그의 16라운드 화천 K스포와 봉은상무의 경기 선제골의 주인공은 화천 K스포의 주장 이수빈 선수였습니다. 아, 중원 쪽에서 한 번에 얼리 크로스로 넘겨준 공을 박스 안쪽에 포지션을 가져갔던 이수빈 선수가 가슴으로 떨어뜨려놓고 골키퍼 나온 것을 보고 왼발로 살짝 띄워넣으면서 팀의 선제골을 안겨줍니다.